박나래의 복부쇼에서 한 말이었는데요. 선입금 후토크. 깔끔하죠? 네, 오늘은 베테랑스 준비한 봄 스페셜 복면 개왕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할 시크릿 게스트도 비즈니스 멘트로서 또 자본주의 멘트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걸그룹 멤버라고 미리 키워드를 드렸는데 과연 누굴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이 또 맞춰나가는 그 재미가 있는 앞부분입니다. 마음껏 게스해 주시라고 복면 개왕입니다. 게스트를 게스해 보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노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와, 궁금하다, 드르렁, 드르렁, 하신 분 있고, 이미 맞췄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미 예측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불편하네요. 자, 여러분, 좀 자중해 주시고, 상품 소개해 드립니다. 예디. 이때 소외가 빨고 내일 아니 이번 달 예원이 가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네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세팅번호 참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실루엣이 너무 쉬웠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추측하신 분들 있고, 눈치 챙기자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복면가왕 공개합니다. 배송제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 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치킨의 기준 BBQ, 2588 박수현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운건설, 미래에셋 태우, 체리쉬,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패스트 캠프가 뭐 하는데? 모르겠는데? 패스트 맞죠? 패스트 아니겠지? 과거 캠프 아니겠지? 자, 가겠습니다. 네. 빨리 하면 너무 빨리 끝나는데. 편견 없이 어떤 게스트다. 다시 할게. 게스트 등이라고 하는. 편견 없이 어떤 게스트나 우대합니다. 그 어떤 게스트가 나와도 재밌을 거라 보장합니다. 누가 오든 힙한 방송 베텐의 스페셜 코너 미스터리 라디오 쇼 복면 개왕. 미스터리 라디오 쇼 복면 개왕, 복면 게스트왕 제2탄. 지난 월요일에 배우 시크릿 게스트에 이어서 오늘은 걸그룹 시크릿 게스트가 오기로 했습니다. 각종 걸그룹 멤버들이 거론되며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만나보죠. 오늘의 복면 개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약간 특이한 것 같습니다. 베텐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누군지 철저히 비밀로 했기 때문에 생록방 화면에 현재 잡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샷이고, 목소리 변조도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계적 방식이 아닌 헬륨가스 풍선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남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성별만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자예요. 예. 당연하죠. 저희가 걸그룹이라고 했는데 남자가 나오면 정말 베텐 문 닫아야죠. 저희가 배우라고 해놓고 권혁수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었습니다만 헬륨가스 맛은 어떤가요? 괜찮네요. 아, 예. 혹시 과거에 한번 흡입 경험이 있으신가요? 좀 많이 많이 잡았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떤 이렇게 그 저기 그 풍선이 벌써 쭈글쭈글해졌어요. 저 과다 흡입은 삼가주시고. 예. 혹시 뭐, 몸에 이상 반응이 있던가 그런 적은 괜찮네요. 아, 괜찮으시고. 예. 잠깐, 코로 지금, 가스가 좀센것 같은데. 가스 중독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채팅창에 또 권혁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베텐에 나와보니까 어떤 느낌이신가요?
잠깐만요. 네. 자. 네. 그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너무 많이 안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됐다. 네. 오늘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끊지 말고 계속 갈게요. 베텐과 혹시 인연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매력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매력은 친근함. 친근함? 네. 어, 그렇군요. 걸그룹 멤버인데 멤버 중에 본인이 뽑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이 많아서. 매력이 많아서. 아, 채팅창에 아직도 권혁수라고 믿고 이경영 개인기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다른 개인기가 있으신지? 개인기는 딱히 없는데 뭐 일륜까지 마셨으니까 그 강아지처럼 한번 짖어볼게요. 어, 네네. 자, 좀 많이 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시추 가능한가요? 방금은 조금. 시추요? 아, 예, 조금 발발이 느낌이었는데. 오, 예. 야, 잘하네요. 아, 그래요. 네 집 누렁이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녹연인가요? 그러신 분 있고. 아, 강아지가 혹시 취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이 정도 하는 게, 왜냐면 너무 많이 드시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예, 걱정돼서. 아,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베텐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나 누구게? 네. 아, 배부르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아, 저희가 아, 노래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비가 오작동을 잠시했습니다. 나 켰어. 켜놨지? 네. 따라가 연결 좀 하고 와요. 네. 아, 배부르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타이밍이 좋았어요. 네. 네, 여기까지 했고. 자. 아, 뭐 했어? 아니, 또 연결할 때 또 소리 다 연습하고. 아. 됐어? 아. 네네네. 됐어 이제? 네. 갈까? 자, 갈게요. 자, 과연 오늘의 복면 개왕이 누군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복면 개왕의 이름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도 보내세요. 저희가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분께 드립니다. 정답 받는 동안 복면 개왕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게요.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로 했으니까 아주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절 이후에는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고 들어주세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지금은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모금만 더 마시고 네, 어떤 노래 준비했는데 되게 부시럭부시럭거리네요. 네. 좀 부족하고 현송 어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태연 선배님의 먼저 말해줘 준비했습니다. 아, 태연의 먼저 말해줘. 네, 정해됐죠? 네. 자, 잠깐만 끊고 갈게요. 마이크, 오빠 마이크 줘야 돼. 제 스피커...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면 돼. 잠깐만. 스피커 부분이 이 마이크에 나오게. 시작했어? 네, 아니, 아니 다시 설명했으니 괜찮으시죠? 그 노래가 좀 그 거리가 좋은 게 아니야 아니야 같이 듣던 노래가 함께 걷던 거리가 좋아 정말이야 처음부터 이런 못난 모습을 초라한 날 뭐
먼저 보여줄 걸 먼저 말해줘. 애매하게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 자 여러분,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어 이상하게 나온다.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소리도 안 나? 자 여러분 채경 양이 자 여러분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빵빠레를 할 테니까 거기서 알았어. 거기서 마이크를 들어갈게요. 자. 에이프릴의 윤채경 양입니다. 아, 네. 자, 아, 저희가 조금 그,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양해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네. 베텐에 또 이렇게 다시 강림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는 저희 그냥 반 고정, 거의 식구로 보여요. 좋아요. 네. 자, 아, 아무튼, 미스터리 라디오쇼 복면기왕 2탄의 주인공은 채경 씨였고, 아, 언제나 올 때마다, 최고의 꿀잼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 어? 안영미가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고 어? 노사연 아니네? 어? 권혁수 아니네? 라고 아, 굳이 놀라주는 분들이 있고 아, 윤채경 씨가 나올 거라고 네. 이미 다들 추측을 하셨어요. 어떻게 어떤 실루엣을 보여주셨길래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걸그룹 실루엣으로 좀 어려운 난이도라고 봤는데 금방 또 추측을 해내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보니까 작년 10월 네. 추석 특집 이후로 오랜만에 뵙는 거네요. 어, 네. 맞아요. 그 전에 에이프릴이 한번 오셔가지고, 네네. 어, 그때 스쳐 지나가서 인사를 했었는데, 예. 채경 씨는 그때는 안 나오셨고, 네. 오늘로 무려 7회 출전입니다. 네. 예. 고정 게스트 제외하고는 최다 출전이시고, 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또 이번에 활동이 최근에 끝나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네. 되게 뭔가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오랜만에 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했어요. 아 서운하기까지? 어, 그 전에 그럼 배텐 생각을 종종 하셨나요? 그럼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몰래 보고 가고. 그랬는데. 아, 올 때마다? 네. 아, 저희가 질척일 필요가 없었네요. 진격의 빈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역시 빈말 스타트라고 믿고 보는 채경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저한테 빈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 한껏 멋있어지셨고, 뭔가 되게 봄이어서 그런지 되게 봄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남자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아, 채팅창에 뭐? 요구르트 아줌마 패션이라고. 네. 아, 이게 진실된 웃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놓고 극딜이라고 하신 분 있고. 프로 빈말러. 아, 몇 주 전에 에이프릴 채원 씨랑 네. 진솔 씨가 프로듀스 1077에 나왔을 때, 아,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편집이 됐습니다만. 돌림판을 돌려서 치킨도 세 마리 타셨었거든요. 맞았어요.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어, 아, 쟁여놓고? 네, 이틀 전인가에 받아가지고 아. 아직 언제 시켜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몸무게는 비슷한데 그 젖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얼굴살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는 그 뭔가 성숙미? 그런가 이제 어른 된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활동 끝났으니까 먹자고 하신 분 있고 네네 어, 늦게도 주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거 왜 이렇게 배달이 늦게 됐지?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채팅창에 그 나이에 무슨 젖살이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저도 아직도 젖살이 있습니다. 예. 저 젖살 있지 않나요? 아직? 어디? 그럼 이제 살 아닐까요? 그렇겠고요. 네. 닭을 키워서 보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극혐이라고. 자자자. 아무튼 저희가 통편집된 미방송부는 잠시 후 2부 말미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4월이 이제 진짜 에이프릴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에이프릴의 계절이고 이제. 이번 달에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네, 이제 활동 끝나고 이제 네. 4월 14일에 이제 토요일에 첫은 아니고 이제 작게 미니 콘서트를 멤버들이랑 같이 열기로 했어요. 아, 어느 동네에서 합니까? 명동에서 합니다. 아, 서울에서 하네요? 네. 아, 그렇군요. 4월 14일이면 내일이네요, 방송 네, 날짜로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겠네요. 네. 네. 제 자리는 없죠? 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저 자리 마련해뒀어요, 옆에. 어디 옆에요? 저기 2층석 그쪽 엄마 옆에다가 아 채경 씨 어머니 옆에 그럼요, 그럼요. 아 가족석입니까 그러면 네, 가족석입니다 제가 네. 친절히 빼놨습니다 아 채팅창의 사장님 채경아 전혀 얘기 안 됐잖아라고 질문 있고 아 순발력 보소 아 빈말 어떻게 저렇게 바로 튀어나오냐고 네 아 삼촌이니까 가족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시야 제한석 드림이라고 하십니다 입석 드림이라고 아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러면 채경 씨는 콘서트에서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아 이게 그러면은 콘서트가 끝나고 나가는 거죠? 네. 아 전날. 아, 끝나기 전날. 하,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스파 안 돼. 아 그래요? 되게 특별한 근데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콘서트다 보니까 좀 이제 그동안 팬분들이 못 봤던 타이틀곡을 제외한 뭐 수록곡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스페셜한 스테이지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매하느라 힘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맞아요. 이게 8시에 오픈이 됐는데 5초 만에 매진됐대. 5초 만에? 네. 근데 제자리를 빼놨단 말이에요? 그럼요. 습관성 빈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기둥 뒷자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콘서트 끝나면은 네. 또 어떤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뒤풀이 하면 뭔가 되게 술 먹고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직 미성년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냥 아마 멤버들이랑 숙소에서 뭐 야식 시켜 먹거나 좀 그렇게 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콘서트 때 대개는 멤버 개인 무대, 뭐 듀엣 무대 이런 거 맞아요. 하게 되는데 기대해봐도 됩니까? 그럼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속보 윤채경 진솔 걸리적거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술 한 잔을 못한다고 하신 분 있고 치킨 교환권이라도 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진솔이 재우고 파티하자고. 아, 진솔이 재워야겠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컨셉들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네요. 채경 씨에게 이런 컨셉을 원한다. 그래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채경 씨는 또 프로 빈말러라는 별칭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빈말을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 봐 네네. 저희가 즉석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여러분 빈말 듣고 싶으신 거 많이 올려주세요. 먼저 예전에 온 문자 중에서 골라봤는데 네네. 5607님 이번에 대학 갔는데 미팅 소개팅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아웃사이더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 계속 이러는 거 아니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안 된다고 꼭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내 사람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면은 언젠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힘내세요. 네. 아 그냥 군대 가라고 하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빈말이 더 빨라진다고. 대본이 어딨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대본이 없습니다. 정말 영혼의 빈말입니다. 숨도 안 쉬고. 1129님, 봄이라 식욕이 땡겨서 그런지 밥을 5개씩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 샌드위치, 점심 냉면, 간식 떡볶이, 저녁 태국 음식, 야식 치킨 먹고 있어요. 살찌면 어쩌지? 라고. 살 좀 찌면 어때요? 요즘엔 그리고 약간 마른 것보다 정말 통통한 여성분들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정말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이렇게 저도 너무 먹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그리고 살도 안 찐다니까 더 맛있게 드시면 살 안 찔 거예요. 화이팅! 네. 아, 그래요. 정말. 아, 얼마 전에 일본 네. 축구대표팀 감독에서 그 잘린 할린 호지치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달라고 채팅창에 누가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경질된 할리 호지치 감독.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뭐 모르겠지만 일단 잘 안 됐다고 해도 뭐 이 세상에 직업이 많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상심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더 좋은 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아. 예. 그리고 축구 감독이시니까 축구 감독 말고는 다른 직업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한창 잘 나가던 축구 감독이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추천해주시는, 아, 그렇군요. 아, 취업장려. 아,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명장으로, 아, 이름난 감독이고.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 때 이 감독이 이끌던 알제리한테, 아, 크게 졌었어요. 네. 그렇군요. 할리우드 측에 기술 배우러 간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저희, 아, 지금 방금 즉석에서 받아서 최경 씨가 빈말 해주셨습니다. 네. 임정훈님, 고3인데 벚꽃놀이 가고 싶어요. 위로 좀. 벚꽃은 근데 매년 매년 피니까 이제 안 피는 거 아니니까 정말 이번 연도는 그냥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밖에 이렇게 뭐 지나다니면서 버스 타고 이런 벚꽃 많잖아요. 그런 걸로 좀 위로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이제 고3을 벗어나셔서 이제 20살 딱 돼서 대학도 딱 입학하고 친구들이랑 벚꽃 예쁜 거 보러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대단하네요, 진짜. 고3인데 벚꽃놀이 가고 싶은 우리 임정우 학생. 그래도 좀, 아, 요번만 참으시고, 진짜. 말씀드려, 이건 사실 빈말이라기보다는 말이 되잖아요. 내년에도 벚꽃은 피니까요. 네, 군대에서 벚꽃나무 심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대학 입학 후에는 군대 가야 된다고. 혹시. 청산유수 빈말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최경 씨와 본격적으로 코너를 이어가고 올 텐데요. 어, 짧지만 네. 에이프릴의 파랑새를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프로야 프로. 너무 아쉬운데. 누가 할 일 없이 지겠어. 그럼, 상품? 그러면 콘서트 할 일 없이 지친 분들한테 상품? 여러분, 뱅거는 아직 현역입니다. 요즘 그럼 계속 콘서트 준비만 하고 있겠네요? 네, 활동이 일요일에 끝나가지고 이제 콘서트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 힘들겠네요. 잠은 몇 시간 자나요, 요즘은? 활동 때는 한 2시간, 1시간씩 자고 하고 많이 자면 한 4시간씩. 요즘은 그럼 좀 길게 자요? 콘서트 준비만 하면 돼서? 네, 어제, 오늘은 진짜 많이 한 8시간 진짜. 저보고 사회 보러 가신 분 있네. 콘서트는 사회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 근데 MC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당 근데 만들어도 돼. 뭘 만들어? 야, 바람잡이. 저 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봉사로. 우리 에이프릴이면 당연히 무료 공사죠. 7,000원? 7,000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방법은 있어. 옛날에도 했는데, 콘서트 실황을 라디오로 녹음해가지고, 우리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도. 김종석 콘서트랑, 누구 콘서트였지? 뭐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럼 진짜 7,000원이네. 응? 그럼 진짜 그럼 이제 원. 방송이 명분이 있지.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4달러. 김종석? 오래전에 일하지. 언제예요? 90년대? 아니, 아니, 아니. 나 한 7년 전? 배딩동. 어우, 최현 씨가 오면은 청취자. 일단 머리를 내 손짓을 뺐던 기록이 있잖아. 진짜 콘서트 놀러 오세요. 될까요? 네, 진짜 다 오세요. 다. 그날 어떻게 믿어야 돼? 이번 주 토요일이. 그날 저 한군데이 아니었다. 콘서트장 근데 좀 작아가지고 미니 콘서트랑. 명동 어디에서요? 신세계 매사홀인가? 아~ 매사홀? 네. 빈말? 아니에요, 뭔다. 표 준다고는 안 했다. 아,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지? 아니, 아니야. 표 드려야죠. 저 형 눈치 없이 혼자 간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 밖에서 보라고?
암표사라는 뜻. 앞에서 암표 파는 분들 있겠죠? 신세계. 자, 까볼까요? 네. 배송기 표값은 최경의 빚인가? 뭐, 좀 있는데. 굿즈를 콘서트장에서 팔아요? 네네, 팔아요. 그 금방 동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쵸. 콘서트 굿즈니까. 콘서트니까. 저보고 사다 달라는 분이 굿즈. 굿즈 말고 굿즈. 아재들이 많아요.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는 오늘의 복면 개왕 에이프릴 채경 씨와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배텐의 배텐 베스트 10. 배텐의 배텐 베스트 10.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 10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주제와 그 안에 들어가는 순위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10의 차트가 소개되면 게르마늄 팔찌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 코너가 이렇게 상큼할 수 있네요. 자, 채팅창에 드디어 왁서고 잘린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서구야 즐거웠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제와 순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성훈님이 보내주신 베스트 10 순위. 종종 겪게 되는 어색한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 그럴 때 쓰면 좋은 꿀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네. 단둘이 있을 때, 정 할 말 없을 때 추천하는 말, 말, 말. 네. 베스트 세븐이네요. 네, 7위입니다. 서로의 패션 얘기. 오늘 베디 옷이 참 심플하고 편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채경 씨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네. 또 듣기 좋네요, 괜히. 아, 정말요? 빈말이어도, 설령 빈말이더라도 듣기 좋고, 왠지 그럴 것 같고. 네네. 그렇군요. 패션 얘기. 패션 얘기. 그래요. 상대방이 이제 옷을 오히려 잘 입으면 사실 칭찬할 게 많은데. 저도 많죠. 좀 센스 없이 못 입었다. 못 입었다. 이러면 진짜 할 말 없죠. 그쵸, 없는데 그래도 또 못 입었다고 하면 상처받으니까 좀 색깔을 칭찬을 한다든지. 네. 오늘 되게 봄에 맞게 정말 초록초록 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네. 야, 여러분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패션은 참 어렵고. 채팅창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입던 옷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 그 세대가 아닙니다. 채팅창에 아줌마 A땡 하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자, 뭐 이게 소품 같은 걸 칭찬해주면 더 괜찮을까요? 그쵸, 뭐 그나마? 시계가 되게 예쁘시네요. 되게 시계 되게 블링블링하고 예쁘시네요. 블링블링하다고 얘기해?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그렇군요. 남자는 근데 여성분을 이렇게 칭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일단 패션도 남자의 세계보다는 여자의 세계 훨씬 더 난해하는 데다가 또 맞아. 잘못 얘기했다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립스틱 색깔이 예쁘다든가. 그럼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립스틱 색깔이 예쁘시네요. 이런 이상한 거? 좋은데? 아니, 이렇게 아저씨가 갑자기 네. 채경 씨 오늘 립스틱 색깔 예쁘네 이러면 진짜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요. 네, 어렵다. 네. 이 정도 연령대 사람들이 네네. 뭔가 여성들한테 칭찬하기 좋은 멘트 뭐 없을까요? 어렵다. 한숨을 키시네.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그거는 약간 그 미사리에서 그런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말 걸지도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말을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채경이 땅 꺼지게 한숨 쉬는 거 처음 들어본다고.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약간 더 갑자기 있다 근데 머릿결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머릿결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대화 거부냐고 싶고. 왜냐면 또 옷을 이렇게 하면 꼭 훑어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론데. 뿌염 하셨네? 이상해요. 이상해요? 빈말이 참 고우시네요 라고 있고. 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혈색. 채경 씨 혈색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색하네요. 숨소리가 괜찮으시네요. 어렵다, 여자한테. 살 빠졌다고 하면 되나요, 무조건?
어, 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살 빠지셨네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식사 챙기기.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채경 씨한테 저녁 정확히 이 말을 했는데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네. 그래.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니고 진짜 왜냐면 걸그룹도 한창 활동할 때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요? 네. 괜한 걱정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녁을 먹었다라고 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는 게 센스 있을까요? 저녁을 먹었어요. 뭐 먼저 또 물어봐야죠. 뭐 드셨어요? 하셨어요? 뭐 어떤 거 드셨어요? 하고 이제 메뉴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고 꼬치꼬치 물어봐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뭐 예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뭐 떡볶이 먹었어요 하면 어디 떡볶이 드셨어요? 하면서 저는 어디 거 좋아하는데 거기 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어가는 거죠. 아, 상대방이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아 네 이래버리면? 그러면 여성분이? 얘기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채경 씨가 아까 여쭤봤을 때 네. 굉장히 대화하기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네. 저녁 드셨어요? 했는데 메뉴를 대답을 했어요. 네. 아, 네, 먹었어요. 끝이 아니라 저 찜닭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대화하기가 참 역시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채경 씨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집 혹시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저기 그거 뭐죠? 즉석 떡볶이? 아니요, 즉석 떡볶이 말고 그거 엽기 말고 아 그거 있는데 매운 거? 그 뭐죠? 그 턱 턱? 아 신떡 그래요? 안 먹어봤네요. 맞아요, 맞아 이거 아 그래요? 네. 많이 오네요. 신떡 알겠습니다. 아 신땡 떡볶이 네 너무 맛있어. 그렇군요. 자 그래요. 아, 올림푸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음식 얘기로 가면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을 그쵸, 수 있다. 좀 많죠. 특히 남녀 간에는. 네네. 단둘이 있을 때, 할 말 없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5위 가볼까요? 날씨 얘기. 오늘 날씨 진짜 좋았죠? 이것도 요즘에 저는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이제 뭐. 갑자기 봄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봄이니까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좀 주제거리가 많지 않을까요? 아 구체적일 수 있다. 네네. 아 오늘 미세먼지 너무 많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 네네네. 공감이 되니까. 공감되고. 미세먼지 때문에 근데 진짜 걸그룹들도 노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관지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노래가 다 저희 노래가 좀 높은 편인데 아침에 또 음악방송 같은 경우는 막 3시 새벽에 노래를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에 좋은 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뜨거운 물에 타서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먹으면서 올라가고 방진 마스크 쓰고 불러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는 이제 주제가 확실하니까 맞아요. 테마가 있으니까 날씨는 오늘 날씨 좋네요. 별로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일 그쵸. 수 있어서 좋다. 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있는 장점도 있네요. 대화거리가 있어서. 대화거리가. 네. 그렇습니다. 집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며칠 전에 마련했어요. 아. 사실 숙소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목이 아침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해가지고 각 방에다 하나씩 설치했어요. 아 그렇군요. 의문의 이득이라고 미세먼지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조금 날씨가 쌀쌀하면 일교차가 엄청나니까 네, 일교차도. 꼭 이렇게 그 머플러는 들고 다니셔야 된다 얘기하거나 좋아요.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있으니까 마스크도 그 94짜리 있죠. 네네네.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좋다. 그렇군요. 아 공기청정기 있으면 대화를 이어갈 때 네. 렌탈이에요? 아니면 구매예요? 물어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렌탈입니다. 렌탈이에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월 얼마? 그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본인이 낸 건 아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대화 그만 이어가라고? 되게 많네. 자 날씨 얘기했고 4위 뭐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 이렇게 보니 코가 진짜 크시네요. 장점일 때만 되는 거겠죠? 그쵸. 이게 근데 이거는 잘못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왜요? 이건 혹시라도 네. 이제 상대편이 약간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라고 하신 분 있고. 눈이 어딨어요? 라고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아니면 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점. 어 이마에 점이 있으시네요? 점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를 들면. 아 점이 근데 네. 만약에 그 상대편이 점이 네. 콤플렉스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무서워. 알겠습니다. 안 되네. 아 채팅창에 얼굴에 검버섯 있으시네요라고 질문 있는데 검버섯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싸늘합니다. 특징을 좀 이야기하기. 특징. 특히 이제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 좀 네. 특징을 얘기하는 거.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 제 얼굴 그리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괜찮네. 얼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렇군요. 얼굴에 블랙헤드 있으시네요. 코에 뭐하심 있고. 갑자기 되게. 목주름이 지나시네요. 다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 네. 예. 아 그래요. 아무튼 무례하지 않게 선을 지키면서 외모를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는 느낌. 로션 바르셨어요? 모공이 넓으시네요. 다 저한테 하는 얘기네요. 코팩 좀 하셔야겠어요. 초면에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저 정도면 네. 뭐 특징이 좀 거의 없잖아요. 외모에. 네, 네. 네, 진짜 애매한 얼굴이잖아요. 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매한 사람일 때 아, 어려운데 그쵸?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다 피부가?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고 되게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이 좋다 되게 푸근하시고 푸근하다 자상하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그래요 그냥 애매하라고 하라고 아 얼굴이 좀 애매하시네요 초면에 멋있고 영어배우 닮았어요 이런 그런 얘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리 사전에 조사를 좀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아, 조사를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라페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3위 가볼까요? 3위. 공통 지인 찾기. 채원이 아시죠? 채원이 너무 말을 좀 거칠게 하지 않아요? 서로 같이 아는 지인이나 뭐 이런 얘기. 이것도 괜찮겠다. 어색할 때. 그렇죠. 그런 연결고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언제부터 알았냐? 채원이랑은 이런 얘기해도 되고.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채원 씨가 같이 나온 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따로 나온 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괜찮네요. 알고 보니까 누구랑 연결돼 있더라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네. 이게 사실 걸그룹들은 워낙 행사도 많이 하고 초면에 인사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뭐 정말 어떻게 하다 친하게 지낸 분이 있어서 같이 놀러 이제 저녁을 먹을 자리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또 제 친구의 친구고 또 다른 자리를 가니까 또 그 여기 있던 분이 또 여기 다 연결돼 있네. 다 연결돼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잘 살아야겠구나. 아, 잘 살아야겠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런 거죠.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공통된 어떤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네. 그 사람에 대한 뭐 너무 험담으로 깎아내리거나 이러면 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결론은 잘 살자. 잘 살자. 자자자자. 그러면 2위 가볼까요? 네. 드라마 예능 얘기. 요즘 저는 음악방송 즐겨보는데 혹시 아세요? 그럼 음악방송이요? 네. 네.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네. 요즘에 제가 해서 좀 네, 많이 이런 식으로.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TV나 요즘 핫한 어떤 프로그램 같이 볼 법한 것들. 예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좋다. 네네. 그렇죠. 네, 배텐 혹시 많이 들으세요? 저는 네. 매일매일 좀 듣고 있는 편인데 감사합니다. 네. 가을 톱텐 보세요. 물어보신 분 있고. 네. 채팅창이 워낙 축바들이 많아서 맨더비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죄송하고. 그래요. 채경 씨가 진짜 요즘 뭐 좋아하는 TV 프로 뭐가 있나요? 요즘 저는 효린의 민박 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한도전도 얼마 전에 끝났고 끝났구는 얘기. 나 혼자 산다. 네. SBS 프로그램은 거의 없네요. 네. 배텐만 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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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봤습니까? 제가 활동이 최근에 끝나가지고 사실. 최근에 네. 많이 보지 못해. 재방송으로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요새 핫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혹시? 아, 못 보셨고. 네. 알겠습니다. 순발력 대단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효리네 임박. 하는 시간에 그 또 다른 채널에서는 네. 드라마를 하거든요. 아, 네네. 라이브라고. 아, 그 네. 지금 방송을 하나요? 네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하는구나. 네네, 하고 있어요. 아, 10회까지 했고요. 네. 자, 그러면 1회, 아, 1위 가볼까요? 네. 만능 질문. 요즘 어때요? 요즘 어때요? 아무 때나 던져도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게 뭐, 아무 데나 적용이 되니까요. 네. 요즘 어때요? 이게 제일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요즘 어때요? 하고 상대방에서 단서를 또 얻어낼 수가 있죠. 그쵸. 네. 거기서 더 이 대화를 이어나갔고. 요즘 어때요? 그러면 아, 저는 요즘 활동이 끝나서요. 그러면 네네. 아, 요즘 맞아 그거 하셨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연애 얘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죠?랑 뭐 거의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잘 지내죠?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아, 이렇게 단절이. 네네. 아, 단절이 됐어요? 네. 그럼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요즘 코 어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요즘 코 어때요? 저보고 요즘 못생긴 건 어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언제 밥 한 번 먹어요는 어때요? 너무 좋죠. 저 밥을 그러면 또 사주실 거예요? 그럼요. 진짜요? 네네. 아, 이건 근데 채경 씨랑 진짜 한번 먹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빈말처럼 늘리진 않겠네요. 아, 밥 잘 써주는 코큰 DJ라고. 있고. 아, 큰데. 네. 자, 아, 프로 빈말러, 빈말 폭격기. 채경 씨가 되게 추천하는 또 네. 대화 소재가 혹시 있다면. 제가 추천하는 거? 저는 사실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커피 좋아하시냐? 어느 브랜드를 좋아하시냐? 뭐 이런 거? 저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대화할 주제가 없다면 항상 물어봐요. 커피. 그렇죠. 사실 자기가 좋아하고 진짜 그런 분야의 공통점을 슬쩍 물어봐서 상대방이 좋아한다 그러면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선물도 하고 막. 그렇죠. 기분 좋아요. 커피를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요. 오, 커피 맛집도 많이 맛있는 집 많이 다니시고. 네, 골목골목도 잘 다니고 커피를 좋아해요. 아, 플랫 화이트 같은 거 혹시 드시나요? 플랫 화이트가 뭐죠? 플랫 화이트는요, 라떼보다 우유 양을 좀 적게 넣어가지고, 조금 더 진한 라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동에 플랫 화이트 잘하는 집이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물 안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재규씨 근데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죠? 제가 사실 처음에 만약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그 상대편도 조금 낯을 가리시는 분이면은 네. 살짝 저도 약간 이렇게 어색한 편이 있는데 먼저 약간 서로 아, 안녕하세요로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네. 좀 밝은 사람이다 싶으면 좀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대방이 불편한 사람이더라도 채경 씨 같은 화법이라면 충분히 금방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날?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짝 할게요.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멀리 캐는지? 처음에 안 듣기려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런 다음에 계속 피하듯이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대화 주제에 이끌기 힘들 때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찾아오잖아요. 네. 축구 얘기하면 아, 요즘 축구 진짜 많이 하던데 새벽에. 그렇죠. 그렇죠. 요즘 뭐 혹시 본 거 있습니까? 끝났어. 뭐가요? 끝났어. 왜? 미방 듣고 인사하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예비로 넣어. 아니 미방 리복 리드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안 하고 그러면? 노래 말고. 11페이지. 틴트 못 써요? 남자가 하긴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자끼리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해보죠. 남자도 이게 사실 상황이잖아. 남자끼리 있을 때, 여자끼리 있을 때. 아 지금 남녀 있을 때 아니? 남자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아, 여자끼리는 근데 말을 잘 하지 않나? 이더라도 채경 씨 같은 화법이라면 남자가 마스카라 못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노래도 여러분들 막 남자 뭐 조금 더 하다가 네. 그 11페이지 이거 좀 볼게요.
오케이. 자. 자, 저희가 공통점을 찾고 뭔가 어색한 단둘이 있을 때 할 말 없을 때 추천하는 말들 차트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성호 님이 보내셨는데. 아, 근데 윤채경 씨는 에이프릴 멤버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연습생을 같이 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다 시기가 다르긴 한데 채원이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봤고요. 네. 오래 봤는데 채원이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막 말도 없고 되게 막 네 언니, 네 언니 되게 이러던 친구였는데 에이프릴 들어오니까 아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얘가 되게 많이 다른 애구나. 근데 확실히 저는 지금이 훨씬 편하긴 편해요. 아 오히려. 네. 그리고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 예뻐가지고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컸고 진솔이는 갑자기 이제 어느 날에 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네. 되게 아기가 교복 입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되게 뭐지 해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14살이라 그랬는데 15살이라 그랬는데 나이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엔 그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솔이는. 왜요? 근데 화장을 너무 애기여서 그냥 그냥 어려 보이기만 네, 했다? 너무 애기였어요. 근데 네네. 이제 샵 가서 이제 메이크업을 바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나는 그냥 진짜 딱 중학생 지금 딱 중학생 아이들 내 모습이었어요. 딱 비니 쓰고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교복 입고 나오죠. 안녕하세요. 나 이러고 얘는 안녕하세요. 그래. 얘는 늦으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러고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다. 아 그렇군요. 아 진솔 씨한테 화장빨이라고 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니요. 채경이도 진솔이한테 턱가락질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진솔이가 네. 너무 애기예요. 예나는 양현석 사장님인가요? 그러신 분 있습니다. 아, 지금 디스 중인 거냐고. 아, 인간 복사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걸그룹끼리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네. 이제 숙소에서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참 궁금해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에이프릴은 성격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레이첼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네네. 이제 체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없었어요. 말이 없고, 약간 한국말이 어눌해서, 너는 외국에서 태어났니? 했는데 아니요 저 외국에서 4년 살았어요. 아 한국에서 4년 산 게 아니라 외국에서 4년 산 거야? 했더니 네. 근데 발음이 왜 이렇게 어눌해? 그랬더니 아 저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되게 아 약간 특이한 친구구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레이첼 너무 귀엽고 사실 저희가 나이 차이가 조금 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다 너무 잘 지내요. 너무 재밌고. 그렇군요. 아 멤버 디스 꿀잼이라고 더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콘서트에서 이것만 해도 네. 뭔가 개인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사실 채경 씨만 이렇게 모든 멤버를 복사할 수 있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왕 언니의 광역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결론은 전체 디스 현재 5킬 5킬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배성재 앞담화도 하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유. 어 그러고 보니까 네. 한번 그 좋은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앞담화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앞담화요? 아, 채경이 토크 콘서트 부탁한다고 하신 분 있거든요. 아 그냥 콘서트 말고 토크 콘서트 펜타킬 가자라고. 앞담 할 게 없으세요. 근데 너무 완벽하세요. 진짜로. 항상 어디 가서 네. 이제 뭐 오늘 네. 배텐가 하면 아 정말 뭐 재밌어 하면 오 너무 재밌고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멋있으시고 항상 저 정말 칭찬하다가. 끝나요. 정말로예요. 정말로 빈말 아니라고요. 가가지고 또 이러면 아니요. 어, 저 삼촌 뭐지? 아 아니에요. 진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정도면 무관심이라고 신문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채경 씨랑 이제 7회 출전한 최다 출전의 채경 씨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지난번 에이프릴 진솔 채원 씨와 함께했던 프로듀스 1077편에서 편집이 됐던 전화 연결 코너 미방송분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채경 씨가 헬륨가스를 마신 건 아니지만 어린이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멤버들을 놀래켰었는데요. 살짝 예고 느낌으로 네. 그때 변조했던 어린이 목소리로 미방송분 듣기를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경입니다. 지금부터... 에이프릴 프로듀스 1077 통편집됐던 미방송을 함께 듣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미방송분 레디 큐! 그냥 채경인데? 라고 하십니까? 아, 뭐 이런 초딩이 나왔어. 뭐, 자,
여기 바로 광고까지 갔을게요. 네. 광고까지 듣고 온 거고, 요 클로징하고 섞어서. 엄마 흉내는 초딩. 케이지로 갑니다. 네. 자, 잠깐만. 혹시나. 그게 분량 또 넘친 거 아니야? 그때 짜증내는 멤버들 표정 혹시 못 봤죠? 언제예요? 그때 진솔이랑 채원이요? 못 봤어요. 어떻게 짜증냈어요? 그때 약간 그... 아 4번 파랑새부터 네. 네. 6번은 애교 버전 파랑새 기대해드리면 총 10개 판이 여보세요? 전화 왔다 전화 왔어. 제가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전부터 많은 청 코너입니다. 에이너 특히 빌려. 자, 돌림판 내용 5번까지. 1번은 일숙소 치킨 3마리 쏘기. 5번은 진솔의 불주먹. 네. 자, 7번은 절대 걸리면 안 돼. 마이크로 즉석 트로트 한 곡. 자,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아, 그래? 다시 한 번. 네.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조수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 정말, 너무 귀여워.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프릴의 맏언니 윤세경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나 여보세요 할 때부터 알았어, 나는. 뭐야, 언니? 완전 몰랐어. 아, 윤세경. 네, 반가워요. 그렇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영씨.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채원 씨랑 진솔 씨. 아, 몰랐는데. 난 야간대야부터 알았어. 네, 방금 초등학생 흉내 낸 거 맞습니까? 아, 진짜 아닌데요. 아, 상품 어디였어,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언니, 그만해. 네. 아, 진솔 씨가 경멸하는 표정을 짓고. 아니. 채원 씨는 실제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고. 아, 인사를 쓰고 있어. 미안해요, 친구들. 아, 아니에요. 네네.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럴 리가. 네. 아, 원래. 얘들아, 말 잘해. 한 모르겠지만. 자, 저희가 안 부른 건 아니고요. 오, 다행이다. 수동자로 이름. 아, 이거는, 진솔 씨를 뭐. 골라볼까요? 아, 틀린다. 3번, 세 마리, 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이프릴이 이번에 컴백했으니까요. 오늘이 하여튼 제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아, 멘트가 딱 쉰 것 같아요. 네. 자, 광고. 아, 일단 여기서 그냥 광고 정도만 할게요. 광고 좀. 자, 여기 뾰로롱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윤채경 씨와 함께 한 시간. 네, 여기까지입니다. 복면 개왕, 그리고 베스트 10 코너까지, 또 미방송분 듣기까지 해봤는데, 정말 베텐의 거의 모든 코너들을 한 바퀴씩 이제 돌 때가 또 되지 않았나 네. 생각도 들고, 거의 저희는 반 고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저도. 네. 저도 항상 그 윤채경 씨가 나온다 그러면, 네. 마음도 편하고, 요번에도 청취율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가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아무튼 어떠셨나요, 오늘은 근데? 사실 저도 다른 라디오들보다 항상 베텐 온다 그러면 정말 진짜 마음 편하게 오는 것 같아서 아, 진짜 민망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0월에 오고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네네. 정말 얼마 전에 온 것 같은 이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멘트 별밤에서 들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 별밤에서 이런 얘기 네. 안 했는데 이상하다. 네. 그래서요. 정말 어지럽다.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앞으로는 더 자주 왔으면 좋겠고 방구정처럼 정말 더 맨날 오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 꼭 놀러오세요. 네네네. 아, 장전한 빈말 동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부탁한다고 하신 분 있어요. 에이프릴 세경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올해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베텔에 또. 네, 저희가 꼭 특별한 시간에 꼭 또 모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콘서트 내일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네, 윤채경의 토크 콘서트 저희가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좋아요. 네. 자,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4월 13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텐의 봄 스페셜 시크릿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는 복면 개왕 제3탄은 다음 주에 계속되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오, 진짜 빨리 끝났네. 오. 침이 많이 튀기 때문에 마이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돌림판까지 하면 8회 아니야? 그 목소리 출연까지 하면은 근데 그때 안 나갔잖아. 안 나갔으니까 방송 기준으로 방송 기준 7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요는 아니고 네. DSP에 무난한 것 같아서 허영지 씨도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네. 그 방송 여운이 이제 한 시간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네. 춤을 추시겠다고 노래나 이렇게 하셨는데 아 춤을 저 추시더라고요 저 진짜 시키지도 않고 무슨 춤을 춰야 되지? 아니 강의 절대 안 했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고 준비를 해드리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음악을 아~ 준비하셨다는 얘기지 노래방도 돼요 노래방 아 뭐하지? 노래도 돼요 아니면은 저희 파랑새라도 출까요? 저희 노래 거? 예, 좀 재미없긴 한데 타이틀곡은 아니 뭔가 출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영재 언니 못 쳤어요? 그 아, 팝송 그냥 핸드 클랩이라고 그냥 팝송 그거랑 그 아무로 파티 언제 그런 춤을 아니 그냥 맞춤이 아니고 그냥 막 춤을 아 진짜요? 네. 와, 좀 대단한 언니 정말 그러면은 어떡할까? 뭐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뭐? 큐티언니. 큐티언니? 그, 저 죄송해요. 그거 다 까먹었어요. 씨바. 씨바. 아, 아, 그것도 기억나긴 한데, 사실 그걸 할까요, 그럼? 뭐? CIVA 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1년이 넘어가지고. 2년 넘어. 왜? 부담. 아 맞다 그거 우리 그거 안 했네. 뭐? 별명자. 아 맞다. 시에 너무 없어. 자, 이거 뭐지? 잘 기억이 안 나. 소리 좀 나가 있을래? 옆에 있으니까 이거 어쩌냐 해가지고. 아, 나도 지금 에이드필드 친구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좀 나 기운을 좀 뿜어내지 마 이렇게 좀.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춤을 추라 그래. 아 춤을 한 번 좀 없어 이렇게. DSP 무한 거. 아니 치면 늦어도 사실돼. 야, 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막 하는 거예요.
거예요. 엄청 보고 싶어 하셨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갔어야지. 재밌었어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방송 놈들 골수까지 빨아먹고. 자자. 콘서트 때 예행 연습. 꼭 오세요 콘서트. 배경 사진 춤추는 거 아니고 사진인데 배경인 거예요. 이렇게 녹음 해둬야겠다. 어디서 뺄지? 근데 나는 목소리 때문에 잘 안 돼. 거의 뭐 반을 마시고 이제 거의 반을 마셨어. 근데 왜 샤워 들이켜야 돼? 아 근데 그때 품맥 볼 때는 한 10번 해서 된 거야. 남심 저격 뭐 이런 거. 남심 자격 배성재 많이 사랑해. 남심 자격 리얼 토크 라디오. 어, 잘 되네. 배성재 10. 잘 되네. 어, 이거 잘 되는데요? 소리 뽀샥뽀샥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 정리하고. 남심 자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어, 잘 되네. 잘 되네. 가스 괜찮네. 아, 아, 아. 어. 잘 되네. 마셔봐요. 노래해봐요. 뭘 노래를. 파랑색. 파랑색. 근데 이거 냄새 되게 난다. 응, 엄청. 그러게. 이거 헬륨가스 맞아? 메탄가스 아니야? 아니에요. 그 매연 냄새 나죠? 네, 약간 좀 본드. 아, 그래. 본드 향해, 본드야. 동치미 좀 갖고. 아. 자.
자, 여러분, 우리 최경 양과 함께 했는데요. 그거 마시고 재채기해봐. 쭉 마세요. 시골. 이게 쭉, 이거 풍선을 잡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이거 풍선을. 인상해?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어지러워. 대성재 아, 많이 먹으시면 더 소리가 나. 아, 그렇구나. 어, 그래. 어, 제일 수고했다. 그걸 제가 쉽다라고. 응?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 집에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애기랑 밥 해달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최경 씨가 오늘도 대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안녕, 그동안이래. 아니,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다 하세요. 8번째. 아니, 왜 불러 붙어야 되는데? 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 여러분, 생방. 생방은 뭐지? 윤태진 언니. 어?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어, 화요일이 그 물건. 그냥 그 물건. 시차정이 안 돼서. 여러분. 아, 내일도 생방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안 할게, 그냥 문자만 거절. 내일은 뭐지? 아니, 녹, 뭐 생녹방. 내일은. 어, 뭐? 소해하고. 아, 네, 소해요? 있는 거 몇 개 뭐 더 해도 되는데, 그건 녹음 때 할게요. 소희 오랜만에 보네. 그쵸, 엄청 오랜만에 보네. 소희 오랜만이야? 네. 박팔레 녹음만 안 하고 생방만 하는 거야? 아, 녹음하고 생방이요. 녹음하고 생방이? 소희는 그러면? 녹음 하나. 하나야? 네. 그럼 또 와야겠네, 다음 주에? 네. 아, 오늘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9시부터 옆집이 공사해가지고 드릴 소리가 두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가지고. 뭐를 해요 근데? 공사. 아니, 뭘 12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2시까지 자려고 그랬는데 어제 맥주 먹고 푹 자려고 그랬는데 9시에 그냥 강제 기상했네. 내일은 어차피 챔스를 봐야 되니까. 어? 여러분께 안필드의 소리를 들려드리죠. 안필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 소리 한번 쓰자. 그런 소리야. 그 뭐? 뭐지? 멘도 그 뭐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챔스 언제 하지? 경기가? 내일. 리버풀. 이거 새벽에. 오늘 화요일 아니? 응.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오늘 밤이에요? 네. 'Will never walk alone.' 합창을 하는 건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노래를 되게 못하더라고. 군가 부르는 것 같았어. 그치, 노래 되게 못하지. 진짜 못해.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노래를 왜 틀어놓는 줄 알 것 같아. 요 부분만 잘 맞고. 대학교 때 OST하고
여러분 전 안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안필드에서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콕들의 응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속 불러 이 부분을. 오? 끄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장만 먼저. 불사조 거대한 현수막이 달글리시 스탠드라서 안 보이네. 선수들 입장 중입니다. 맨시티가 이 정도면 응원에 많이 위축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날은 정말 엄청난 과열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어떻게 될지 저희는 중계를 안 하고 생방 때문에